새로운 컨텐츠인 윤님이 새로운 컨텐츠인 윤님이 땡땡을 도구로 쓴다입니다. 그래서 옌땡도 뭐라는 거야? 네, 네. 세상에는 아 제가 이거 대본에 좀 써왔거든요. 근데 오글거려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말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대왕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이거 볼펜 일단 다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볼펜이고요. 이거는 연필이에요. 그냥 연필. 이거는 사인펜입니다. 이거는 형광펜이고요. 이거는 고체형광펜입니다. 이거는 연필색 연필이고 이거는 그냥 색연필이에요. 이거는 화이트고 이거는 지우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필꽂이입니다. 연필꽂이도 학용품 필기도구니까 이거는 연필깎이에요. 통 먼저 제문 아 일단 준비물은 얘랑 물이랑 액체괴물 치제몬 그리고 글리세린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투명한 분리괴물을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를 두 개를 섞어줄게요. 이렇게 섞고 통에다 담아서 맨 처음엔 화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내용물은 쓰지 않고 겉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이제는 뭘로 할 거냐면요 색연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더 넣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필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글리세린을 좀 더 넣어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제몬을 넣어줄 거예요. 볼펜으로 섞어주도록 할게요. 얘를 반으로 좀 나눠줄게요. 반으로 나눠서 이 반만 통에 담아주고 이 반은 잠시 다른 통에 담아줄게요. 물을 좀 더 부어줄게요. 연필 색연필을 사용할 겁니다. 똑같이 녹여줄게요. 치제몬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사인펜을 사용할 거예요. 액체괴물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쇽. 반을 나눴던 아이들을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뭐로 넣어주지? 연필 같아요. 연필 꽂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연필 꽂이로 지우개 사용을 못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